오늘 이슈는 지하철 부정승차, 온디맨드, 맹독가스, 화장실입니다. 어르신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우대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걸 쓰고 다닌다면 좀 황당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에 대한 자료 분석을 했습니다. 사는 곳과 근무하는 곳을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오고 가고 한 곳에서 9시간 이상 보내는 걸 직장인 패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장인 패턴을 보이는 우대용 카드 사용자가 한 달 동안 평일에 보름 이상 18,000명이 넘었습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낮에 잠깐 외출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부정승차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단속하기는 어려워요. 규정상 현장에서 적발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부정승차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승차하는 사람들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사용자의 패턴을 보고 등장 시간대와 장소를 예측해서 기획 단속에 나서는 거죠.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1년간 쓸 수도 없고요. 다시 발급도 못 받습니다. 부정승차자는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하고요. 단속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정정당당하게 지하철 타자고요. 얼마나 창피해요, 걸리면. 평일 내내 바빠가지고 집안일에는 신경을 못 썼더니 쌓여있는 빨래,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한데 저 멀리 보이는 9월의 손길. 요즘에 뜨고 있는 생활 밀착형 온디맨드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로 개인의 생활에 맞게 필요한 것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어플에서 일명 집사를 부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요.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집안일도 해줍니다. 세탁물 찾아주기, 우체국 가기처럼 소소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어쩐지 귀찮은 일도 처리해주고요. 가사도우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집안을 싹 청소하고 정리해주는 클린 서비스 어플도 있습니다. 요즘엔 약속된 시간에 지정수거함에 담긴 빨래를 가져가서 하루 만에 세탁해다주는 비대면 세탁 서비스가 인기라는데요. 외출이 힘든 아기 엄마들이 원래 많이 찾았었는데 요새는 세탁 공간이 별로 없는 공유주택 거주자들의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나 혼자 사는 노인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편리한 서비스, 앞으로 얼마나 새로운 게 나올지 기대되네요. 부산 광안리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가스에 노출돼 쓰러진 19살의 고등학생. 신문인간 판정은 받은 상태고요. 애가 잘못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급하게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피해 학생은 황화수소라는 맹독성 가스에 20분 정도나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 가스는 하수처리장이나 정화조에 있는 분비물이 분해되면서 생기는데요. 세면대 옆 바닥에 배수구를 통해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후 조사 과정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10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되기도 했고요.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친구가 인공호흡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절할 정도로 독성이 강했답니다. 그런데 이 건물 구청에서 관리하는 상가였다는데요.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 한때요. 수영구청 관계자는 하루 오수 처리량이 300톤 이하인 곳은 시설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라고 했다는데요. 사고 일주일 뒤에 병실을 찾은 해당 구청장은 꽃무늬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네요. 피해 학생 가족은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이용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과실 책임 제대로 따져보고 전국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점검까지 다 이뤄 줘야겠죠. 피해 가족은 어떤 상태이든 눈만 떠달라고 바라고 있는데요. 기적처럼 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